반갑습니다. 박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힘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홍보는 블로그로 저자 박연순입니다. 오랫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힘드셨는데요. 일단 제가 음악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공지능 볼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로 인공지능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이 좀 깨시죠? 유튜브에서 싸이의 신화를 깬 가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멋진 여자 가수도 나옵니다. 뭐 춤 좀 추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좋아요. 뒤에 방금 제목이 싹 지나갔어요. 네, 저희 딸입니다. 다음 노래가 또 한 곡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아시겠어요? 저희 나이 또래 중 되면 위에 BTS 이렇게 돼 있는데도 뭔지 잘 몰라. 모르시죠? 제목이 이렇게 고민보다 고 있는데도 잘 몰라. 지금 나오는 가수는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미국을 점령한 방탄소년단이라는 K-POP 가수입니다. 그 BTS라고 하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앞에 나왔던 노래는 데시파 시도라고 발매 7개월 만에 유튜브 30억을 최초로 저기 돌파하였고요.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저기 영어권을 벗어나서 가장 먼저 한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강의를 하면서 음악을 넣은 것은 사회나 경제나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보자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생각의 전환. 한번 제가 이 글을 단체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부모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프로필은 간단하게 있고요. 대구 오바마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SNS를 만나기 전에 아주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예, 요즘 누가 신문을 보냐고 하셨는데 저는 뉴스를 아직도 신문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그 휴대폰 하면 전화 통화하고 그 사진 찍는 물건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휴대폰으로 KTX
표를 끊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를 SNS를 만나서 했고요. 학원을 홍보하는 방법에도 그 이전에 상담 전화가 오면 아, 거기 혹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가 오면 아주 똑같은 음성과 멘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연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은 네, 거기 블로그를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데 제가 블로그를 쓰게 되면서 네이버 거기 블로그 보면은 전화 누르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거기 누르면 안내 멘트가 그렇게 나와요. 다른 때는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다가 누르면 네이버에서 연결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연결해서 학원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이 SNS를 만나서 이렇게 많이 발전됐습니다. 훌륭하죠? 네. 그리고 저희들 학원에는 그 6살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스피치를 배우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특히 그 부분의 한 부분이 SNS 특공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1기, 2기, 3기까지 수료를 하였고요. 앞으로 4기, 5기, 10기, 100기, 200기 뭐 이러면 박수도 한번 쳐주셔야죠.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도 오늘 SNS 특공대 팀들이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대학 강의도 하고 갔는데 강의 오늘 다른 데 맡기고 하고 전임 교수님한테 상당히 욕먹고 오셨다는데 같이 온 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책을 블로그 부분에 썼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 저는 SNS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기회가 돼서 블로그를 쓰게 됐는데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편씩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서 길 가다가 뭐 나뭇잎도 찍고 식당에 가면 계속 밥도 찍어보고 반찬도 찍어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아, 저의 직업과 맞는 블로그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과 글과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매일 한 편씩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글을 쓰면서 저의 작은 일상들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목표가 저의 블로그를 가지고 책을 하나 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블로그 안에는 글도 있지만 그날의 기분이라든가 내가 마신 차라든가 아니면 음악에 대해서 그 스토리하고 맞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1년, 10년 지나면 멋진 추억거리와 데이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쓰다가 보니까 제가 그 네이버에 상위에 노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전화가 오면 학원 위치를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수성구, 뭐 명동로 455번지 어디로 가서 아, 그쪽에 가면 아파트 상가라서 주차장이 어딘데 계속 돌아요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이버 치시면 지도 나옵니다. 그 지도 보고 찾아오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학원 홍보도 하고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쓰면서 저 개인적인 발전이 많이 되었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 휴대폰이 통화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문의 아니었었는데 좀 전에 그 윤성인 그 강사님께서 그 휴대폰으로 커피 싸드릴게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주변에는 제가 생일 때 생일 케이크를 보내드리니까 계속 이것을 교환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림인 줄 알았대. 생일날 되면 꽃 같은 거 이렇게 그림 보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림인 줄 알아가지고 안 바꿨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제는 제가 배우던 사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SNS 강의가 조금 들어와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 강의가 마지막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앞에 강의하신 분들이 프로필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과 너무나 맞으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좀 이 글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분야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SNS 분야의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관해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러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한 5권 정도를 샀는데 사서 보니까 골치가 아파서 못 읽겠더라고요. 전문가 파워블로그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쓴 책이라서 읽는데 막 답답하고 뭔가 용어도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보고 배우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처럼 4, 50대에 블로그가 뭔지 모르고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그 교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님이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 다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블로그를 할 수 있다. 뭐만 아니면? 누구만 아니면 할 수 있다고요? 장님만 아니면. 그리고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글을 적어보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50대 왕초보들 블로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그 자세한 사례 실전편은 그래도 책을 읽고 배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제가 터득한 이해의 방법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보시기에 무척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으로 인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블로그 쓰면서 학원을 홍보하고 주변에 홍보되는 사례를 보면서 잘 적어놨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조금 적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책을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꼭 사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호기심도 많이 가지더라고요. 4, 50대 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누가 이 책을 읽으면 좋은가? 소상공인이거나 혹은 1인 기업 같은 거 하시고 또 홍보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에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좀 영혼이 없고 그렇다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가 하는 직업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도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 전문기관에 맡기기도 하는데 읽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적으면서 내 상품의 어떤 장단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상당히 홍보하는데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제 다음 강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정말 SNS의 문외한인데 저에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공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최재용 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아낌없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교육 강의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아요. 양성길 교수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를 통해서 저는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인연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